뉴질랜드판 민속촌 다윅 역사마을. 뉴질랜드의 옛 모습을 찾아 1800년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봅니다. 정겨운 백파이프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보세요. 오클랜드 시내 한복판에서 펼쳐진 산타 달리기 대회, 그 유쾌한 현장 속으로 안내합니다. 추억과 낭만을 실어 나르는 글렌브룩 증기기관차.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증기기관차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뉴질랜드 북섬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뉴질랜드의 역사와 아름다운 자연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곳 북섬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마누카오시에 위치한 하윅 역사마을입니다. 1800년대 뉴질랜드 정착 초기에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요. 네. 매년 13,000명의 학생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민속촌 같은 곳이겠군요. 그렇네요. 이날은 라이브 데이라고 하는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자원봉사자들이 당시의 의상을 입고 실제로 생활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이날의 주제는 150년 전 크리스마스였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당시의 크리스마스 예배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장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날 참석자들은 40분간 진행된 1800년대식 예배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당시의 초등학교를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자, 어떤 모습일까요? 100년도 초등학교. 정겨운 색감의 나무 바닥과 다양한 교구들로 꾸며져 있는데요. 네. 당장이라도 수업이 시작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네. 진짜 이런 곳은 어른들에게는 추억의 장소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놀이터가 되겠어요. 참 정겹네요. 마을 한쪽에서는 군인들의 야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1800년대 군인들의 생활 모습을 재현한 것입니다. 네. 1800년대 뉴질랜드를 그대로 축소를 해놓은 곳이라고 봐도 되겠군요. 이곳은 대장간입니다. 불꽃의 열기와 청명한 새소리가 대장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는데요. 대장간을 체험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장소였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지금 보면서. 여러 차례 풀무질과 담금질을 반복한 끝에 조그만 새덩이 하나 나왔는데요. 예. 아이들에게 기념품으로 나눠주자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여기는 목공소네요? 네, 큰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과정을 재현하고 있는데요. 발을 이용해 나무를 깎는 옛날식 끌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통 방식이군요. 네. 상당히 정겹게 가는 곳이네요. 한쪽에서는 체험 교실이 마련되는데요. 못질을 안전하게 잘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네. 재밌게 아주 안전교육을 받네요. 손에 비둘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도 보였는데요. 뭐랄까요? 마술? 이렇게 손으로 비둘기를 붙잡고 네. 소원을 빈 후 하늘을 날려보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이 비둘기가 소원의 메신저인 셈이네요. 어쩌고 하네요. 마을을 행진하며 백파이프 연주를 들려주는 이 악단도 하윅 역사마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1800년대 뉴질랜드 마을에서 저렇게 축제를 했다라는 거죠. 하윅 역사마을은 역사책 속 사파로만 봤던 뉴질랜드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인 여행지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드넓은 뉴질랜드 초원 위에 펼쳐지는 승마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말과 기세의 호흡이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마누카우시에서 열릴 3일간의 마장마술 대회인데요. 네. 경기에 앞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경공들의 화려한 무기였습니다. 아유, 장난감 아주 잘하는데. 외교 만점인데요? 자, 또 뭘 할까요? 어우, 잘 듣겠어요. 드디어 선수 입장과 함께 대회가 시작됩니다. 3일간 진행되는 경기는 마장마술과 장애물 비열 등 여러 종목에 대한 대결을 펼친 후 총점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네. 아, 풀밭에 앉아서 아주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겠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장애물 비열 경기인데요. 네. 말과 선수가 각종 조건하에 설치된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는지를 심사하는 경기입니다. 정말 저런 거 잘하려면 말과 기수가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오, 잘 뛰네요. 네, 말과 기수가 장애물을 시원하게 뛰어넘으면 경기장 가득 환호성이 쏟아져 나오고 반대로 실패하면 아쉬운 탄성이 쏟아집니다. 예. 아이고. 아쉽네요. 저 말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어느새 지켜보는 사람들도 말과 혼연일체가 돼서 장애물을 넘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마누카우에서 펼쳐진 3일간의 열전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